단계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소가 모으는 뜨락 제11회차 정관입니다. 오늘은 37페이지 중에 새벽편지 가족에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부부가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. 첫째 고개는 환상의 고개로서 신혼부터 3년쯤에 갖가지 어려움을 비몽사몽 간에 울고 울며 넘는 눈물 고개고, 둘째 고개는 타협의 고개로서 결혼 후 3년에서 7년 동안에 서로에게 드러난 단점들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는 진땀나는 고개입니다. 셋째 고개는 투정의 고개로서 결혼 후 5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진짜 상대방을 알고 나온 다음 피차가 서로 자신과 투쟁하며 상대를 포옹하는 현기증 나는 비몽 고개로, 넷째 고개는 결단의 고개로서 결혼 후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돌고 도는 헛바퀴 고개입니다. 다섯째 고개는 따로 고개로서 결혼 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생기는 병으로 함께 살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별거나 이혼한 것처럼 따로따로 자기 삶을 체험하며 넘는 아리랑 고개입니다. 여섯째 고개는 통일 고개로서 결혼 후 20년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서로 덮고 새로운 현신과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며 사는 내리막 고개입니다. 일곱째 고개는 자유의 고개로서 결혼 후 30년이 지나면 완수의 단계로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로 이해하며 행복을 나누는 극락의 고개입니다. 새벽편지 가족의 내용에 있는 부부가 넘어야 할 고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, 늘 화목하고 평안한 행복이 삶이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1회차 정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